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이름이나 자신이 좋아하던 연기자 이름 등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답답한 것도 답답하거니와 벌써 치매가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치매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매 증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간단 확인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아, 맞다. 우리 그날 만나기로 했지. 아, 예,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건망증이고, 약속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약속이 있었고 또 함께 약속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려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생뚱맞은 반응을 보인다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 괜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단박에 치매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정리한 초간단 치매 확인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1.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두 번째, 날씨, 계절, 외출 목적 등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지 못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옷을 겹겹이 껴입는다. 세 번째, 귀뜸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한다. 네 번째, 퇴행성 치매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면서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면 아예 음식 만드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본다. 나이 들어 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치매로 인해 사람 말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소리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TV 볼륨을 높인 이유가 청력 때문인지 인지력 저하 때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격이 변했다. 이전보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불쑥불쑥 화도 잘 내고 고집 세지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의심도 많아지는 성격 변화는 치매의 주요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길눈이 어두워졌다. 알츠하이머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시공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길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늦잠이 많아지고 낮에 멍하게 앉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아홉 번째,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기 힘들어한다. 열 번째, 잘못된 순서로 옷을 입는다. 열한 번째, 냄새나고 더러워져도 매일 같은 옷만 고집한다. 마지막 열두 번째, 돈 계산을 잘못하고 거스름돈도 정확히 주고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개 증상이 바로 치매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급하신다면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치매 진단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게임하듯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그 진행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치매를 한눈에 알아보는 능력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